안녕하십니까. 해동찬입니다. 이번 강의는 페이지 38페이지 12번입니다. 문제 보시면 미성년자에 대한 영업의 허락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은 개념이죠. 영업이란 상업에 한하지 않고 널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독립적이고 계속적인 사업을 의미하겠죠. 맞는 질문이죠. 2번, 영업의 특정이란 영업의 종류를 확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업을 허락할 때 법정 대리는 영업의 종류를 특정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대충 장사해서 먹고 살아라. 이런 건안 된다는 얘기죠. 3번, 법정 대리는 영업의 허락을 취소하거나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하나의 영업에 대하여 그 일부만을 제한할 수 있다. X입니다. 자, 우리 법은 거래의 안전을 위해서 하나의 영업에 대한 일부만을 제한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좀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 답은 3번이죠. 4번, 영업에 허락이 있으면 그와 관련된 부수적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하다. 많은 질문이겠죠. 이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네가 치킨집을 해라 라고 영업을 허락해 줬어요. 그러면 치킨집을 하기 위해서 가게를 임대하는 임대차 계약도 독차적으로 할 수가 있고요. 또 아니면 이런 치킨집 인테리어 공사를 하기 위한 공사 계약도 독차적으로 할 수가 있고, 만약에 자금이 필요하다면 돈을 빌리는 행위, 차금 행위도 독차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영업의 허락이 있으면 부수적 행위도 동의 없이 가능한 거고요. 다만 치킨집을 허락해 주면서 그 치킨집 일부인 뭐 닭다리는 팔지 마라 라는 일부에 대한 제한은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거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미성년자가 영업에 관하여 허락을 받은 범위에서는 법정 대리인의 대리권은 소멸합니다. 왜냐하면 요 영업 행위와 관련돼 가지고 독자적으로 할수 있다는 말은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동의받을 필요가 없으니까 결과적으로 법정 대리인 대리권도 소멸하겠죠. 답은 3번이 됩니다. 13번입니다. 갑은 친권 상실 선고를 받은 남편 A와 이혼하였다. 그 갑은 적법한 유언으로 8세 된 아들 을의 후견인으로 친구 B를 지정한 후 사망하였다. 을에는 출생 후 자신을 실질적으로 양육해준 72세 된 외할머니 C, 68세 된 친할머니 D, 그리고 대단한 재력가인 큰아버지 E가 있다. 다음 중 을의 법정 대리는 B번이죠. 원칙적으로 일단 1순위는 지정 후견인이 1순위죠. 다시 말하면 친권자가 있으면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인데, 친권자가 없으면 지정 후견인이 법정 대리인이 되기 때문에 친구 B가 법정 대리인이 됩니다. 답은 2번이네요. 14번이죠. 성년 후견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가정법원은 이 개념입니다. 질병이나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요. 자, 만약에 능력이 부족하다고 평가된다면 성년 후견 개시를 선고하는 것이 아니라 한정 후견 개시를 선고하고요. 성년 후견 개시는 능력이 부족한 정도가 아니라 능력이 결여된 거죠. 능력이 결여된 경우로 우리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하기 때문에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X고,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2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기 개시 심판할 때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고요. 3번, 가정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피성년 후견인의 법률행위 범위를 정할 수 있다라는 말은, 자, 피성년 후견인은 동의를 받았든 안 받았든 따지지 않고 피성년 후견인이 한 법률행위는 모두 다뭐할수 있습니까?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다만 법원은 취소할 수 없는 행위를 뭐할수 있어요? 지정해 줄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한정 후견 개시와 좀 다르죠. 한정 후견 개시는 원칙적으로 동의 없이 법률 행위를 할 수가 있는데, 법원은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 행위를 뭐할수 있습니까? 지정해 줄수 있으니까 개념이 좀 대비되니까 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4번 피성년 후견인도 머리를 맞아 먹고 살아야 되겠죠. 따라서 피성년 후견인이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를 한 경우 성년 후견인의 일을 취소할 수 없다. 다시 말하면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일용품 등의 구입인데 대가가 과도하지 않아야 돼요. 만약에 일용품이라 하더라도 대가가 과도하다면 성년 후견인은 이를 취소하는 것이 가능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성년 후견 개시 원인이 소멸된 경우 지방자치단체장은 가정법원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자 우리가 지방자치단체도 지정해달라는 청구권자이기도 하고 원인이 소멸됐을 때 취소해달라는 취소의 청구권자라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답은 1번이죠. 15번이죠. 다음 중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자가 아닌 거죠. 일단 1번 미성년 후견인 청구할 수 있고요. 2번 성년 후견인 청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성년 후견이 아니죠. 그죠? 3번 한정 후견 감독인 그 다음에 항상 조심할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그 다음에 5번 특정 후견인 및 그 감독인인.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2번이 답이 되는데 왜냐하면 이미 성년 후견인이 있다면 이 사람은 성년 후견 개시 심판이 결정이 됐다는 얘기고요. 따라서 성년 후견인이나 그 감독은 청구권자가 아니겠죠. 다시 말하면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이 있다는 말은 이미 이 사람은 피성년 후견이란 얘기니까 성년 후견인이나 성년 후견 감독인은 청구권자 될 수가 없다는 거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답은 2번이 됩니다. 16번 문제죠. 피성년 후견인의 행위에 관한 설명이다. 다음 중 옳지 않은 사람은죠. 일단 답은 4번입니다. 자, 우리가 후견인과 같은 법정 대리인도 법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거죠. 예를 들어 가지고 예를 들어 가지고 고아라는 말을 잘 안 쓰는데 고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고아를 보육하고 있는 보육 기관인 원장님, 고아원 원장님을 후견인으로 지명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고아원을 운영하고 있는 그 비법인 비영리법인의 법인 자체도 후견인으로 지정할 수가 있기 때문에 후견인은 뭐가 될 수 있냐면 법인도 후견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4번 성년 후견인은 자연인에 한한다라는 질문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것들은 맞죠. 일단 1번 가정법원은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에 의하여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고요. 조심할 것은 이 범위를 변경할 때는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된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2번은 반복적이죠. 일용품의 구입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독자주로 할 수 있다. 취소할 수가 없고요. 3번 성년 후견인은 피성년 후견인의 신상과 재산에 관한 모든 사정을 고려하여 여러 명을 둘 수 있다.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십시오. 다시 말하면 후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번 가정법원은 성년 후견이 선임된 경우에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직권으로 또는 일정한 청구권자의 청구권자나 성년 후견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성년 후견인을 뭐 할 수 있죠? 선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 3번과 5번이 연결이 되는 거죠. 자, 성년 후견인, 후견인은 한 사람이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고요. 특히 한 명을 선임했더라도 가정법원은 청구권자의 청구나 아니면 직권으로 추가로 후견인을 또 선임할 수 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7번입니다. 성년 후견 종료 심판과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네요. 4번이 답인데 4번을 보시면 성년 후견 종료 심판 전이에요. 그럼 이 사람은 아직도 피성년 후견인 거죠. 후견인 등의 동의 없이 행해진 법률행위는
취소할 수 있고 특히 성년 후견 종료의 심판 후에도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성년 후견 종료 심판 후에는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할 수 없다지면은 X가 되는 거죠. 나머지 분들은 반복적입니다. 18번입니다. 한정 후교 개인 시 심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죠. 자, 1번은 개념입니다. 일단 누구에게 누구를 한정 후교 개인 심판하게 되냐면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죠. 1번.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물을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가정법원이 심판하게 되고요. 그다음 2번은 청구권자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조, 그다음에 후견인, 그다음에 후견 감독인,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도 청구할 수가 있고요. 3번 한정 후견인에게 심판할 때 가정법원은 본인의 의사를 고려하게 되고요. 4번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받은 행위를 범위의 범위를 정할 수 있죠. 다시 말하면 피한정 후견인은 독자적으로 법률행위라는 것이 가능하고요. 원칙적으로 피한정 후견인의 행위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법원이 정해준 행위, 동의를 받아야 할수 있는 행위로 정해졌다면 그 행위에 대해서는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되고요. 동의가 없다면 취소할 수가 있는 거죠. 5번. 자, 피한정 후견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일용품이고 과다한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 독자적으로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고요. 그 행위에 대해서는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취소할 수가 없는 거죠. 따라서 일용품의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하고 그 대가가 과도하지 아니한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피한정후견인이 그 후견인의 동의 없이 한 행위는 한정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일단 19번입니다. 피한정후견인의 법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죠. 자, 일단 1번은 동의를 얻어야 할수 있는 법률의 범위를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다면 그 범위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조심할 것은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변경할 수 있는 것이고 직권으로 가정법원이 변경할 수는 없기 때문에 2번. 1의 경우 가정법원이 필요시 직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1번이 되는 거죠. 3번.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대하여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는 가정법원은 피한정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한정 후견인의 동의를 가름한 허가를 할 수가 있다라는 말은 동의를 해줘야 되는데 안 한다면 법원에다 청구하고 그 청구에 의해서 법원이 동의에 가름한 허가를 내려줄 수 있다는 얘기고요. 4번. 3호. 특별한 사정은 언제냐? 한정 후견인이 피한정 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염려가 있음에도 그 동의를 하지 않은 때를 말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5번은 뭐 취소할 수 있다는 얘기니까 읽어보지 않아도 되겠죠. 답은 2번입니다. 자, 20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5번인데 미성년자가 독자적으로 할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를 독자적으로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5번 보시면 경제적으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권리만을 얻는 행위도 아니고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도 아니고 따라서 독자적으로 할 수가 없고요. 따라서 동의 없이 이루어졌다면 취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에게 유리한 매매 계약은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체결했더라도 법정 대리인이 취소할 수 없다는 질문은 X가 되고요.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21번입니다. 자, 특정 후견 심판이거든요. 자, 1번은 이제 개념이에요. 질병, 장애, 노령 그 밖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일시적 후원 또는 특정한 사무에 관한 후원이 필요한 사람이 심판 대상이거든요. 여기서 좀 조심할 것은 뭐냐면 특정 후견 심판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정한 사무에 대해서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후원을 받을 수 있거든요. 후견인한테.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것은 뭐냐면 후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지 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특정 후견의 심판이 있으면 일시적으로 후원을 받을 수 있고 특정한 행위에 대해서 후원을 받을 수 있을 뿐이죠. 따라서 특정 후견 심판이 있다 그래서 피특정 후견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님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야, 2번은 청구권자죠. 본인, 배우자, 사촌인의 친족, 미성년 후견인, 미성년 후견 감독인,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 다시 말하면 후견인 및 각종 후견 감독인과 검사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청구권자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3번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특정 후견 심판이 있더라도 본인의 행위 능력이 제한되는 것은 아니고요. 그 사람 여전히 행위 능력이 있는 것이니까 자신의 의사를 표할 수 있고요. 따라서 특정 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4번 답은 뭐죠? 2번이죠. 그죠? 2번. 제가 쭉 읽었는데 왜 틀렸냐면은 성년 후견인 성년 후견 감독인 한정 후견인 한정 후견 감독인은 청구권자가 아니죠. 그죠? 죄송합니다. 자, 왜냐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이미 성년 후견 개시가 됐거나 한정 후견 개시가 됐다면 후견인이 존재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그런 경우에는 굳이 특정 후견 심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청구권자에서 제외되어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답은 2번이 되는 거죠. 5번. 자, 이러한 청구권자의 청구가 있어야 비로소 심판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5번. 가정법원은 직권으로 특정 후견 심판을 할 수 없다는 지문은 맞는 지문이고 4번도 맞는 지문입니다. 자, 22번입니다. 후견 심판과 그 종료 심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이죠. 자, 4번을 볼게요. 가정법원이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에 대하여 특정 후견 심판할 때는 종전에 성년 후견 또는 한정 후견의 종료를 심판한다. X입니다. 원인이 종료되지 않았다면 성년 후견이나 한정 후견 종료를 심판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3번이죠. 중한 형태의 문제입니다. 자, 이 제한 능력자 상대방의 보호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로 범위를 좁혀 생각하시는 것이 간단하고 문제 풀 때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갑이 미성년자인데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병 법정 대리인으로부터 뭘 받지 않았냐면 동의를 받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러한 미성년자가 한 법률행위는 법정 대리인이나 미성년자가 뭐 할 수 있죠? 취소할 수가 있고요. 취소하게 되면 요 매매 계약이 소급해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이 상대방의 법적 지위가 불안정하죠. 그래서 이 상대방에게 첫째 인정하는 것이 뭐가 있냐면 최고권을 인정합니다. 자, 뭘 최고하냐면 추인 여부죠.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부에 대해서 1개월 이상의 기간을 정해서 최고하게 되고요. 이런 최고했는데도 불구하고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일단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고 기간 내에 추인하겠다, 취소하겠다,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할 수는 없어요. 다만 이러한 법정 대리인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그때는 반대로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요 최고는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 수가 있고요. 최고의 상대방인데 최고의 상대방은 누가 되냐면 일단 법정 대리인입니다.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
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죠. 아, 제한능력자죠. 자, 왜 그러냐면 지금 뭘 최고하는 거냐면 추인할 건지 안 할지 여부를 최고하게 되는데 최고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인 상태에서는 추인할 수는 없는 거죠. 추인은 능력 원인이 종료가 된 후 능력자가 된 후에야 비로소 추인할 수가 있기 때문에 추인할 건지 안 할 건지 여러분을 결정해 달라는 최고는 법정 대리인에게 하는 것이 원칙이고요. 만약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 하려면 능력자가 된 후에야 그 추인의 최고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는 거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두 번째 미성년자와 한 것이 요 매매 같은 계약인 경우에는 상대방은 철회하는 것이 가능한데 철회는 선의 상대방만 할 수 있고요. 악의 상대방은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 요 철회는 추인하기 전까지만 가능하다. 만약에 이미 추인이 있다면 더 이상 철회할 수 없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미성년자가 한 것이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냐면 거절할 수가 있는데 이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거절할 수 있다는 거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정도거든요. 자, 그럼 문제를 보죠. 자, 옳지 않은 것, 틀린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기억, 제한 능력자 측이 추인에 있기 전에는 상대방은 단독행위를 거절하여 효력 발생을 거부할 수 있다. 만약에 제한 능력자인 것이 단독행위라면 상대방은 뭐 할 수 있죠? 거절할 수 있죠. 물론 추인 전까지 할 수 있겠죠. 맞는 질문이네. 4번 확답의 촉구와 철회의 상대방은 확답의 촉구를 수령할 능력이 있고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자에 한한다. X입니다. 자, 철회의 상대방은 최고에서 촉구죠. 이게 최고 아니에요? 촉구죠. 같은 말입니다. 그렇죠? 촉구의 상대방은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이기 때문에 이 지문이 맞는데 철회 상대방은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제한 능력자에게도 철회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죠? X가 되는 거죠. 디귿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효기간 내에 추인 또는 추인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효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추인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는 말은 원칙적으로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뭐한 곳을 한 거죠? 추인한 곳으로 보게 되니까 디귿번은 맞는 질문이네요. 니를번 기간을 전혀 정하지 않은 채 확답을 촉구하거나 이를보다 짧은 기간을 정하여 확답을 촉구한 경우에는 그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다수의 태도고 문제 풀 때 요령인데요. 어떠어떠한 학술의 태도라는 것은 다 맞는 질문이죠. 미음번 미성년자가 제3자 사이에서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속임수를 써서 자기가 성년자라고 믿게 한 경우에 상대방이 실제로 오신하였는가 아닌가에 관계없이 미성년자는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X입니다. 왜냐하면 오신 잘못 믿어야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속임수를 썼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믿지 않았다면 오신하지 않았다면 그때는 취소권이 배제되지 않기 때문에 미음번은 X죠. 따라서 니음 미음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는 거죠. 24번입니다. 미성년자 갑이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를 병에게 매도하였다. 병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거죠. 일단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해서 상대방에게 촉구권이 인정되니까 1번 친권자 을에 대한 병의 확답을 촉구할 수 있는 권리죠. 또 지금 매매 계약을 했죠. 따라서 선의 상대방은 뭐 할 수도 있습니까? 철회할 수가 있으니까 2번 병이 선인 경우 미성년자 갑에 대한 철회권 3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을에 대한 철회권 다 인정이 되는 거죠. 근데 문제 지문에서는 지금 자기 소유 토지를 매도했죠. 그러면 계약이니까 철회할 수 있죠. 거절을 언제 하는 것이냐면 단독 행위에 대해서 하는 것이니까 4번
병이 선인 경우 친권자 의뢰에 대한 거절권은 X가 되고요. 답은 먼저 4번이 되는 거죠. 5번 친권자 의뢰 병에게 이의보류 없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줬어요. 자, 취소권자가 법정대리 이행을 하게 되면 법정 추인이고요. 따라서 취소할 수 없으므로 갑칙의 취소권 소멸 맞는 지문이고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거죠. 답은 뭐죠? 4번이 되는 거죠. 25번입니다. 제한 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이죠. 1번 확답의 촉구 상대방은 그 촉구를 수령할 능력과 취소나 추인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따라서 촉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법정 대리인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 제한 능력자에게 하는 거죠. 2번 미성년자가 속임수로써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한 경우에는 그 행위를 취소하지 못한다. 맞는 지문이고요. 3번 제한 능력자의 단독 행위에 대한 거절이죠. 자, 거절은 선의 상대방뿐만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할수 있으니까 상대방의 의사표현을 수용할 당시에 선의 또는 악이었는지를 불문하고 인정된다. 맞는 지문이 되겠죠. 4번 상대방은 제한 능력자 측에서 추인하기 전까지 그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지만 제한 능력자에 대하여는 능력자로 된 경우에만 철회 의사표시를 할수 있다. X입니다. 자, 계속 나오는데 철회 상대방, 거절의 상대방은 요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수 있는 거죠. 능력자가 된 후에 제한 능력자에게만 할수 있는 것은 뭐죠? 촉구만 그런 거죠. 따라서 4번이 X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확답의 촉구를 받은 자가 유예 기간 내 추인 또는 취소의 확답을 하면 각각 그에 따른 효과가 생기며 유예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에는 취소의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맞나요? 자,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봅니다. 다만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취소한 것으로 보죠. 따라서 취소될 수도 있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지문이 되는 거죠. 답은 4번이네요. 자, 26번입니다. 갑은 그의 법정 대리인 또는 후견인 병의 동의 없이 자기 소유 토지에게 매도하기라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겁니다. 1번 촉구는 누구한테 하냐면 법정 대리인 병이나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 다시 말하면 갑이 아직도 미성년인 상태라면 그에게 촉구할 수가 없기 때문에 1번 을은 제한 능력자 갑에 대하여 위 매매 계약의 추인 여부에 대한 확답을 촉구할 수 있다는 지문은 X가 되는 거죠. 4번 을로부터 확답을 촉구받은 병이 유효 기간 내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확답을 바라지 않은 경우죠. 자, 그러면 추인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가 요구된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죠. 이때는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되기 때문에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죠. 후견 감독인의 동의와 같은 특별한 절차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최고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취소한 것으로 간주가 됩니다. 2번도 X가 되네요. 3번. 을이 매매 계약 당시 갑이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다면 을은 확답을 촉구할 수 없다. 자, 촉구는 선의 상대방만 촉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악의 상대방도 촉구할 수 있으므로 3번도 X가 되는 거죠. 4번. 병의 추인이 있기 전까지 선의 을은 갑에 대하여 위토지에 대한 매수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맞죠? 일단 철회는 미성년자에게도 할수 있고 제한 능력자에게도 할 수도 있고 법정 대리인에게도 철회할 수가 있고요. 선의 상대방이 할수 있고 추인 전이면 가능하니까 4번은 맞는 지문이고 4번이 답이 되는 거죠. 5번 피한정 후견인 갑이 병의 동의서를 위조하여 을로 하여금 자신을 능력자로 믿게 한 경우에도 병의 취소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X가 되죠. 다시 말하면 속임수를 써서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이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받지도 않고 받았다고 속임수를 쓰게 되면 취소권이 배제가 되기 때문에 5번은 맞는 질문이죠. 답은 4번이 됩니다. 자, 27번이죠. 미성년자 갑은 친권자 을의 동의 없이 병으로부터 고가의 자동차를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이간의 설명으로 옳은 거죠. 일단 친권자가 법정 대리인이 을이고요. 상대방은 누굽니까? 병이죠. 갑은 뭐죠? 미성년자고요. 1번, 갑은 을의 동의 없이 단독으로 매매 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왜요? 미성년자니까요. 2번, 자, 취소권이 배제가 되는 속임수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다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요.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서류를 위조하거나 변조하는 것 같은 적극적 행위가 있어야 속임수로서 취소권이 뭐가 되냐면 배제가 된다는 거 주의하셔야 되겠죠. 따라서 2번, 병은 갑이 어려 보여 미성년자 아니냐고 라고 묻자 갑은 아닙니다 라고 단순히 말한 경우 갑은 사수를 썼으므로 취소권이 배제된다. X입니다. 단순히 자신이 성년자라고 지칭하는 것만으로는 취소권을 배제하는 속임수로 보지는 않는 거죠. 3번, 병이 성년이 되지 않은 갑에게 1월 이상의 유예기를 정하여 추인여 확답을 촉구하였는데 갑이 그 기간 내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X죠. 촉구의 상대방이 잘못됐죠. 법정 내린 을이나 또는 능력자가 된 후에 미성년자죠. 따라서 갑이 아직 미성년인 상태라면 갑에게는 촉구할 수가 없으므로 3번은 X가 되네요. 4번, 갑이 매매 계약을 체결한 데 대하여 을은 동의권을 가지지만 스스로 계약을 취소할 수 없으므로 을의 취소권을 대리하여 취소할 수 있다. X죠. 자, 우리가 취소에서 공부하겠지만 취소권자 해가지고 제한능력자, 차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자, 대리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도 독자적으로 취소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대리에서 취소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취소권 행사하는 거기 때문에 4번도 뭐가 되죠? X가 되는 거죠. 5번, 병이 1월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을에게 추인료 확답을 촉구하였으나 자, 누구한테 촉구했습니까? 법정 대리인에 촉구했죠? 문제 없네요. 을이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바라지 않았다면 그 매매 계약을 추인한 것으로 본다. 맞는 질문이죠? 다시 말하면 법정 대리인에게 친권자에게 촉구했는데 확답을 바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추인한 것으로 보게 되는 거죠. 따라서 답은 5번이 되는 거죠. 자, 이번 강의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에서 28번부터 주소에 관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